좋게 말하니까 내 말이 말 같지 않아?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.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. 왜 이래요? 당신 미쳤어요? 나 내릴 거예요. 내려줘요! 아니 슈퍼 간다는 애가 왜 이렇게 안 와? 전화도 안 받고. 아이고. 어디예요? 말해요. 아,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거예요? 나한테 맡기고 넌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.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. 나 지금 우리가 갔던 바닷가로 출발해. 나중에 전화할게. 바닷가?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소희 자매님 어머니 걱정 참 많이 했어요. 어머니한테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. 어머니도 없이 결혼식 치른다고 참 마음 아팠어요. 민건우 씨가 이틀 전에 성당에 찾아왔을 때 밤새 울기만 했었는데. 건우가 여길 찾아왔었다고요? 그게 사실이에요? 나쁜 놈. 끝까지 날 속일 셈이었어? 어머니.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말어. 역겹고 가증스러워. 민경이 앞서서 날 안심시켜놓고 뒤로는 소희 숨겨놓고 들락거렸어? 너 소용 있는 거 알고 있었다면서. 근데 왜 얘기 안 했어? 내 눈 피해서 둘이 같이 살 작정이었어? 그런 거 아니에요. 결혼식 끝나면 다 말씀드릴 참이었어요. 소희도 돌아올 거라 믿었고요. 듣기 싫어. 이제부터 네 말은 단 한마디도 못 믿어. 민경이 속이고 나 바보 만들어 놓고 소희 죽게 해놓고. 그러니까 이제 네 속이 시원하니?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었어? 나쁜 놈. 배은망덕한 놈. 절대로 용서 못해. 내 딸 죽게 해놓고 내가 너 용서해줄 줄 알았어? 절대로 용서 못해. 절대로 용서 못해. 절대로 용서 못해. 용서 못해. 용서 못해. 내 딸 살려내. 내 딸 살려내. 내 딸 살려내라고. 소희야, 어디 있는 거야? 어떤 모습이라도 상관없어. 제발 살아만 있어줘.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머니가 날 버린다고 해도 네 뜻 따라줄게. 약속해. 예. 진료실로 들어오세요. 예. 어서 들어와. 싫어요. 이거 나요. 내 말 들어. 잠깐이면 돼. 눈 한번 딱 감으면 끝나. 죽어도 못해요. 이 아이 잘못되면 나도 죽어요. 제발 그만해요. 이게 정말. 이 돈으로 아이 당장 치우란 말이야. 안 그러면 너랑 나랑 같이 죽는 거야. 응? 야, 너 거기 안 서?
데려 빨리. 아, 교빈 씨. 아, 왜요? 이리 와. 야, 너 끝까지 아이 낳을 생각이야? 어? 그래서 평생 니노 발목 붙잡아서 괴롭힐 거냐고. 당신 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아이 죽었다고 생각하라고요. 그러니까 제발 아이 낳게 해줘요. 제발요. 너 아이 낳아서 아버지 유산 챙기는 게 목적이었어? 어, 그래서 위자료 욕심 안 내고 순순히 이혼을 해준 거였어? 그래? 당신 집 돈 10원도 욕심 안 나요. 아이 낳으면 평생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. 그거 아이 낳게 해줘요. 제발. 그 말을 어떻게 믿어? 먹고 살기 힘들면 아이 또 내세워서 다시 또 쫓아오겠지. 네가 아니라도 어 진대기 같은 친정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어? 억지를 부리지 말아요. 도대체 날 왜 이렇게 괴롭혀요? 당신이 날 죽인다고 그래도 나 내 아이 절대 포기 못해요. 오야! 아 진짜 그렇게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. 그래 좋아. 그렇다면은 같이 죽는 수밖에. 아 교빈 씨 왜 이래요? 아 교빈 씨. 그러니까 말해. 아이 지우겠다고. 지금이라도 병원 간다 그러면 내가 얻고라도 갈게.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여기서 죽자고. 제발 제발 아이만 낳게 해줘요. 그러면 평생 가진 부담이 안 나타날게요. 제발요. 그래 차라리 그러면 죽자. 그게 소원이라면 같이 죽자고. 들어와. 아, 안 돼요 안 돼요. 나 지금 우리 엄마 아빠 불쌍해서 안 돼요 안 돼요. 제발 안 돼요. 살려줘요. 가서 말하란 말이야. 안 돼요. 너 이거는 왜 걸고 있는 거야? 어? 이 목걸이를 증표로 아버지하고 약속이라도 한 거야? 어, 천지 건설을 넘겨주겠다고 아주 약속이라도 받았냐고? 어? 아! 안 돼! 안 돼! 내 목걸이! 내 아기! 아! 야, 야, 은주야! 내 아기! 은주야! 은주야! 여빈 씨! 내 손 좀, 내 손 잡아! 어? 아, 살려줘요! 여빈 씨! 아! 여빈 씨! 여빈 씨! 살려줘요! 살려줘요! 교빈 씨 무슨 짓을 한 거예요? 혜리야, 너 여기 어떻게... 은지, 어떻게 하고 온 거예요? 은지 수영 못하는 거 잘 알잖아요! 은지, 나 아무 짓도 안 했어. 나 아무 짓도 안 했다고! 누가 보기 전에 어서 여기부터 떠요! 얼른요!